투박한 모양새와는 다르게 이 날 부분은요 꽤 날카로워요. 이거 가져도 되겠습니까? 고래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에요. 야. 배워가다 통해요. 고정시킬 수 없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작사를 4m 길이의 대나무에 꽂은 후에 대나무와 함께 온몸을 날려서 작사를 꽂는 겁니다. 잘한다. 아, 무거워. 4m의 대나무를 드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하할리 씨. 자, 몸을 날려 보는데요. 아이고, 고래는커녕 오등어 한 마리도 잡기 힘들겠어요. 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No good. 아, 왜 웃어요? 그럼 제가 배우러 갈게요. 네, 하지만 하할리 씨가 누굽니까? 땅보다 바다에 강한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부산 사나이예요? 육지 훈련 패스하고요. 바로 실전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작살만 25년을 던졌다는 작살의 달인 10억! 이렇게 빠르게 던지는 게 파이턴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요? 오케이. 이번에는 할리 씨의 도전! 도전해보나요? 있을까요? 흔들리는 대위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니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일단 몸부터 가누시길 부탁드릴게요. 무섭대요. 사실 이 작살 잡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모래와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를 인정받은 자만이 마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 그 명예로운 자리에 할리 씨가 설 수 있을까요? 일단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입술로 작사를 내리꽂으며 바다로 뛰어는 들었는데 하지만 작사를 너무 빨리 놓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야, 꾸랑바구. 계속 잡아야 돼요. 계속 잡고. 계속 잡고 같이 가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가죠. 한 번 더. 그렇습니다. 4m의 대나무에 체중을 싣고 빠르게 강하게 내리꽂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까요? 오케이래요. 베테랑 고래 사냥꾼들도 부채난 만큼 멋진 자세였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예 해냈다는 기분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 오후 한껏 들뜬 할리 씨가 현지인들도 찾지 않는 오지의 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요? 앞이 아삽 이두 사람 kulit putih itu dari luar negeri itu dari Amerika. 100여 년째 끊고 있는 럼바타 섬의 심장. 아, 일레 앞에 화산에 오르는 모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우연 수증기로 가려진 활화산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라가죠. 자신만만한 할리 씨, 망설임 없이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하지만 한때 이 화산재로 뒤덮였던 죽음의 산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 쉬운 게 아니겠죠?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열기와 유황 특유의 매캐한 냄새에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는데요. 그 틈에 안내를 받은 남자, 쉴 틈이 없습니다. 더러운 길목길목에 나뭇가지를 꺾어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왜죠? 딴다. 아빠, 한사가 이미. 야, 한사가. 북한 불랑이 또, 대한 자방 봤냐, 또? 이 블레랑이 또, 가드도. 푸티네. 푸티네, 가드네. 우압나이. 우압나이 다리 아타스. 다리 바바 까타스. 정상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분화구에서 솟아오른 수증기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야생의 자연은 늘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아름다움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서가던 할리 씨가 자,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아, no.
No, no, no. 아, 많이 힘드신가 봐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 인터뷰.